예. 추억을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반가운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네. 밑장빼기냐? 이 대사하면 생각나는 영화 있으시죠? 아, 있죠, 있죠. 네. 제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지금 빼려고 그랬거든요. 밑에 대본 빼려고 그랬거든요. 예, 예. 네, 정말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바로 타짜입니다. 타짜 3편이 곧 개봉을 하는데요. 어허. 2006년 타짜, 그리고 2014년 타짜 신의 손에 이어 3편이 개봉이 됩니다. 타짜 아이드 잭인데요. 1, 2편이 화투를 소재로 한 반면에 이번에는 포커가 소재입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 카드 원아이드 잭을 받고 모인 타짜들이 목숨을 건 한판에 올인을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박정민이 주연을 맡았고요. 류승범, 임지연, 최유와 우연 씨가 출연을 합니다. 타짜 1편에서 그 전설의 인물로 등장하던 짝귀 기억나시나요? 네. 네, 박정민 씨가요. 그 짝귀의 아들로 분해서 이번 영화를 이끌어 갑니다. 사실 제가 박정민 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연기를 워낙 잘하는 배우라서 정말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추석 때, 뭐 명절 연휴 때 늘 어김없이 단골로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타짜잖아요. 그렇죠. 재미도 있고 진짜 또 대사도 뭐 명대사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후속작을 이제 준비하거나 혹은 나오는 배우들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게 거기서 그거 나온 거야. 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1편. 김혜수 씨가. 네, 네. 갑자기 생각나네. 네, 네. 같은 대사 다른 느낌. 조승우 씨랑 같이. 신촌이 예전 같지 않나요? 부활돼야 되는데. 김정은 기자님. 네. 네, 사실 그 영화 사바에도 박정민 씨가 출연을 했잖아요. 최근에.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살이 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심하게 말라 보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라고 물어봤는데 타짜 때문에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내용이 스포일러가 된다면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아마도 좀 캐릭터가 드라마틱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타짜 그 1편이 워낙 전설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근데 감독도 마찬가지로 그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발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부담이 너무 많죠. 워낙에 아성이 어마어마한 전작들이라서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현장에 갔을 때 사실 그 무게감을 저만 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모든 배우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까지 그 타짜라는 이름의 무게를 갖고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이거는 이 영화를 잘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현장에 있을 때 행복했어요. 아, 저도 타짜 시리즈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여자 배우님들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인데 정말 영미는 원작에도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너무 원 시리즈의 여성 캐릭터랑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로서 출발하자 아니면 타짜 3 안에서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영미를 만들어보자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사실 저는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전작을 뭐 뛰어넘어야 된다, 뭐 전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그런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타짜라는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서 이 시리즈에 이 정서가 있었지라고 부담 없이 와서 즐기실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라고 해서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팀 플레이와 네, 사실 타짜 2가 1편에 비해서 좀 성적이 미비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3편에 이제 차별하는 포커라는 점인데 과연 얼마나 잘 될지, 뭐 형만한 아우가 될지 또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판단을 들을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 달 11일에 개봉을 하니까요. 많은 네네. 기대 부탁드립니다. 야, 진짜 저희가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추석 이랬는데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이게 조상들의 지혜가 진짜 대단하신 게 어제가 이제 입추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덥다 하지만 바람이 결이 달라졌어요. 저녁에 시원하더라고요. 네. 저녁에 저기 선풍기 미풍 돌렸는데 새벽 3시에 되니까
덩어리가 얼음장이 되는 거예요. 예예. 시원해졌어요. 네. 예. 타짜 3와 더불어 이번 추석 연휴 관객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또 한 작품이 또 우리 영화가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바로 그 차승원 아까 전에 또 얘기가 나왔죠. 차승원 주연의 힘을 내요 미스터리인데요. 이 영화는 그 추석을 겨냥해서 개봉되는 영화인 만큼 코믹 장르를 바탕으로 따뜻한 가족애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 영화는 잘생긴 외모와 철없는 성격을 소유한 칼국수집 주인 철수에게 갑작스럽게 어린 딸이 나타나면서 이러면서 생기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 주목할 점은 배우 차승원이죠. 정말 오랜만에 코믹 장르의 영화로 복귀를 했는데 차승원 씨의 복귀 소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장르의 영화는 저한테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좀 땅 같은 존재? 힘을 주는 원천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추석 때 이런 영화로 뭐 많은 분들 뭐 저를 뭐 많이 좋아해 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뭔가 이제 조금이나마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고 이렇게 실물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정말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멋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런닝에다가 이상 후질구리한 바지 입고 그랬는데도 멋있는 사람을 숨길 수가 없구나, 저 아우라를. 그럼 내려가도 되나요, 이제? 예, 오늘 하실 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얘기할 거 다 얘기했고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저는. 아, 역시 진짜 센스가 타고나셨어요. 네. 워낙에 뭐 예능에서도 진짜 재미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재치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차승원 씨 하면은 코믹 영화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이정과 분수도 그렇고 신라의 달밤도 그렇고 코믹 본자라는 또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현재는 뭐 이제 연락은 안 되지만 제가 사실 그 차승원 씨에 대한 그 애정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그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사실 그 차승원의 코믹 연기는 류승룡과 더불어 영화계에서 국내 영화계에서는 톱2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그 차승원의 코믹 연기는 능청스러우면서도 가볍지 않고 또 웃기려고 의도하지 않은 몸에서 배워나온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준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도 공감이 가는 거겠죠. 그 2000년대 초반 차승원의 코믹 연기가 절정을 이루던 시절 작품을 살펴본다면 이런 평가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단 그 전설의 흥행작 아까 뭐 조아나운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설의 흥행작 신라의 달밤을 시작으로 해서 라이터를 켜라 광복절 특사 그다음 선생 김봉두, 그다음 또 귀신이 산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장과 군수까지 코믹 명작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차승원의 이런 코믹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만큼 힘을 내어 미스터리도 그 좀 영화적 완성도만 좀 맞춰준다면 정말 올 그 추석에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요. 과연 저 이번 추석 극장가의 대박을 올릴 영화는 어떤 작품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